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둘러본 시찰단이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추가로 얻은 자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설비별로 또 분야별로 추가 확인하고 분석해서 그런 작업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평가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선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방류를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참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きまして韓国国内における理解が一層深まるようにですね引き続き取り組んで参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은 조치를 할 만큼 했으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도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찰을 실시했다며 한국의 재시찰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은 대신 국제원자력기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지막 검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올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선 이참에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시찰을 받아들인 건 다른 현안 사항, 즉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를 별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을 수입 금지 해제를 위한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